지금부터 한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90년도로 이게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뭐 IMF 터지면서 박살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다들 이제 암묵적으로 뭐 시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 그런 느낌이었지. 실제로 다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32살, 33살인데, 결혼을 못 했잖아. 그럼 노총각, 노처녀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뭐 동네 뭐 이제 오지랖 넓은 아줌마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선 같은 것도 해줬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런 뭔가 노총각과 노처녀란 딱지가 붙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뭔가 선입견 같은 게 붙었던 것 같아. 그게 뭐였냐면, 저 사람은 뭔가 어디 부분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 아니면 뭐 자지가 뭐 요만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선입견이 붙었거든. 근데 이게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게 옅어진 것뿐이지 지금도 이게 약간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초 같은데 많이 보시면 꾸준하게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거든. 주변에 왜 괜찮은 남자가 없을까요?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여자가 괜찮다는 거랑 남자가 괜찮다는 거 기준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서도, 근데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대로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게 80%는 그냥 끼리끼리 가게 돼 있거든, 수준에 맞게. 그래서 뭐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거는 80% 확률로 여러분이 그글쓴 사람이 괜찮지 않기 때문이다 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떠나갖고 그 여자가 얘기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남자들은 이게 전부 다 결혼을 했어요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 주변에도 이게 장가 간 애들도 있고 안간 애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명한 명씩 비교를 했을 때는 잘 몰라. 이게 뭐 괜찮은 애도 장가 안간 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이걸 팀으로 묶어서 보잖아. 장가 간 애들, 장가 안간 애들. 그래서 뭐내 친구 따지면 뭐 이제 동무아빠, 연호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전가놈, 부엉이 되게 많단 말이야. 쭉간 애들이랑, 그리고 이제 전가 이제 못간 애들, 이제 나를 포함한 나머지 뭐 미친 개 이런 애들 쭈루룩 묶었을 때, 팀으로 묶으면 정말로 확실해. 그래서 뭐 여기 좋은 사람이란 기준을 뭐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뭐 RPG 기준으로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체력, 지능, 정신력, 뭐 마법 방어력 이런 거잖아. 그게 뭐 키가 될수 있고, 와꾸가 될수 있고, 성격이 될수 있고, 직장이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집안의 재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이걸 이제 다 아니까 쫙 합해서 이제 합산을 내봤지. 뚜루루루루 합산을 냈지. 그리고 이쪽 부류 이제 뚜루루 합산을 내봤지. 그러니까 야, 진짜 확실히 장가 간 애들이 확실히 괜찮은 거야, 그게 진짜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나도 이제 주변 사람 물어봤지. 라디오 방송하다가 한번 이게 보라고 주변에 장가 간 사람이 안간 사람이 있어서 점수 한번 내보라고. 장가 간 애들이 압도적으로 점수 높지 않냐? 그러니까 다들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뭐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안한 사람보다 남자는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뭐 이런 총점과 평균의 비교가 의미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결론은 이제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은 결혼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뭐였냐면, 35살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기 존나 빡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는 여자들의 보통 일반적인 눈이라는 거는 20대 중후반쯤에 멈춰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만나는 남자는 자기 일생을 통틀어 갖고 가장 맥시마이즈권에 있는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중반 돼서 그 똑같은 스펙을 봤을 때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30대 초중반이 되면 과거에 스펙이 좋았던 남자들도 돈을 많이 번지 모르겠다 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연봉 이제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28살이면 뭐 연봉 5천 괜찮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30대 중반 때 보면 연봉 5천이 많은지 모르겠거든.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눈만 존나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여자들이 늘상 얘기하는 거,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인적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남자도 똑같은 것 같아. 눈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 남자도 똑같거든, 이게. 남자도 똑같은데, 근데 남자가 눈이 높아지는 거랑 여자가 눈이 높아지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눈이 높아진 데서 여자한테 여자가 돈은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는 없단 말이야. 남자는 그냥 뭐 맞벌이만 하겠다라면 그거 오케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자의 눈은 뭐냐면 어린 여자. 가게 되지. 어린 여자로 가게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린 여자 밝히는 건 어떻게 남자의 본능이니까 그런가 보다 치는 거야. 왜? 우리들이 존나 열심히 성공한 이유가 뭐야? 돈 많이 벌려고 어린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굉장히 남자의 그런 30대 후반쯤 됐을 때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게, 인내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진짜로. 인내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실 뭐, 현대사회에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는 남자, 여자 갈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있지만서도, 분명히 내가 20대 중반이었다면, 이것보다 더 참을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연애했을 때도 더 참고 이해를 하고 배려를 했다면, 3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 남자가. 그러면, 요게 돼 정말 가차 없어. 누군가한테 맞춰간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야, 씨발, 네가 나한테 맞춰.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자체가 좀 스무스하게 잘 가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선이 잘, 이게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애, 로맨스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빠는 내 맘도 몰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칭얼거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강해지면 갑질이 되는 거지만서도 남자 같은 경우도 이걸 어느 정도 수준을 받아줘야 되거든. 근데 인내심이 없어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주지는 못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네가 나한테 이걸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나이가 들기는 확실히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 보더라도 연애가 삐그덕거리고 깨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 여자가 뭐 칭얼거린 거잘안 받아주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항상 그 내고라는 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가 되면 남자도 똑같이 내놔 하게 된단 말이야. 네가 다 맞춰,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큰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내심이 다시 생기냐? 뭐긴 뭐야, 어린 여자 만나면 그런 없어졌던 인내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어린 여자 이렇게 만나면 없던 인내심이 정말로 생기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이게 보고 느낀 거, 나도 이렇게 느끼는 게, 야, 쌩얼인데도 진짜 존나 이쁘단 말이야. 그러면 없던 인내심이 생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야. 아까 말했던 그 나이가 들면 좋은 남자가 없다, 좋은 남자 시집을 갔다, 장가 갔다, 이게 여자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도 진짜 좋은 여자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사랑 하나로 올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친구들 이렇게 장가 간 애들 보면, 시집 간 여자들도 보면 괜찮은 여자였어, 봤을 때. 사랑 하나로 결혼한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애들도 되게 많고 잘 사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늦은 나이에 돼서 이런 여자를 잡으면 되잖아. 왜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이게 능력을 키운 이유가 뭐야? 능력을 키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여자를 위해서 이게 성공을, 이게 능력을 갈고 닦은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나이가 늦은 나이에 돼서 어린 여자를 만나고 이 어린 여자가 사랑의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여자를 보더라도, 이게 되게 아리까리한 게, 이 여자가 같이 젊은 나이에 남자였으면 올인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늙은 남자한테는 또 이게 기피한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해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도 그래. 나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면 야, 결혼은 진짜 미안하단 말이야.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게 되거든. 여자들도 그걸 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댓글을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자기가 이게 더 나이 차이가 큰 연애만 했대. 근데 그세명 여자 전부 다 결혼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고 이제 결혼 실패하고 나는 노총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어린 여자 만나서 연애했으면 되는 거지, 결혼까지 강요 있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진짜 엄청난 욕심이거든. 물론 그렇게 성공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뭔가 좀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남자들도 인내심이 없어지고, 내가 인내심이 생기려면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린 여자는 또 결혼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뭔가 어디 한 군데가 썩어 문드러진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프랑스 남자한테 들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2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원래는 1개월만 살려고 했었는데, 캄보디아는 비자 익스텐드가 한달 단위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연 단위로 하거나. 그래서 한달 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한달더살 때, 그때 같이 일하던 디지털 노마드 아저씨 중에서 프랑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랑 좀 죽이 잘 맞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도 뺨이 존나 싫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뺨이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프랑스는 뺨이가 망쳤다고 막 그래서 맨날 욕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저씨가. 근데 이게 음식 같은 걸좀 비싼 걸 먹는 걸 좋아했어, 그 사람. 근데 나도 먹는 거에 좀 엄격한 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죽이 잘 맞으니까 둘이서 이렇게 맨날 레스토랑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며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 당시에 45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보고 결혼을 해라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느끼는 게,
이게 아까 말했던 인내심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나이가 들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 멘탈적으로 약간 좀 이제 좀 안 좋아진 게 느껴져.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인내심이 없어지고 여기 뭐 어디 한 군데 썩어 문드러지고 나사 하나 빠진 그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야. 점점 베베 꼬여져가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아. 결론은 진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좋은 사람 만나기가 힘든 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 일단. 좋은 사람들은 진짜 높은 확률로 젊었을 때 젊은 좋은 남녀들이 만나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뭐 다 이게 셔터뻥인 건 아니지.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거 표준분포라고 하잖아. 이제 그 표준편차로 봤을 때 정규분포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쭉 가면 평균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평균 나와서 요 평균이 요만큼 있으면 여기서 요 위로 가면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누군가를 만날 때 이쪽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니 마냥 나쁜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 선입견이라는 게 따지면 우리 인생의 실패의 확률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가장 안타깝냐면 이 선입견에 이제 우리 자체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이 선입견의 영역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야.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내 욕한 건데 누워서 침 뱉은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그렇다고 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확률이 낮다는 거지. 확률이 낮다는 거지. 확률이 낮아진 것 뿐이지. 그 확률이라는 게, 뭐, 결국엔 계속 시도하다 보면, 트라이 하다 보면 점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시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있으니까, 뭐, 여러분, 뭐,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시면, 그래도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생각나면, 그걸로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